말이 됩니까? 지금 빌라가 2,900만 원입니다.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바로 임장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복마마가 어디를 갈게요? 동두천시에 있는 생현동에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빌라이거든요. 이 빌라는 1층이에요. 102호예요. A, B, C 이렇게 세 동이 있는데 1층에 102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제가 뜸을 좀 드릴게요. 1, 2, 3, 2,900만 원. 말이 됩니까? 지금 빌라가 2,900만 원입니다. 토지만 해도 15평 가까이 되고 전용평수도 15평이 넘어요. 근데 빌라가 아무리 1층이도 그렇지, 아무리 동두천이어도 그렇지 2,900이 웬 말입니까? 지금 원래는 6,000만 원이었는데 2,900이에요. 두 번이나 유찰돼서 반값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물건을 오늘 현장을 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경매 초보자들 한번 귀 쫑긋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좀 오래됐네요. 이런 데가 노후가 됐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이 빌라는 199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32년 된 빌라입니다. 예전에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던 거라 아직도 이런 데가 벗겨져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편물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없는 걸 보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편물이 방치가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층 1호 지층 2호가 방치되어 있네요. 완전 여기 보면은 지하는 상태가 엄청 심각하네요. 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에는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열어보려니 안에서 이게 이빨이 맞물려서 열어지지가 않네요. 누수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서 새가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센서가 나를 반겨줍니다. 여기가 보시면 102호예요. 아,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걸 보면 우편물이 쌓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거주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 앞집은 수도계량기가 검침이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수도계량기가 검침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또 안 살고 있는 것도 같고 많이 막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없는 걸 보면은 경매가 나오면 이게 원래 우편물이 법원에서 엄청 오거든요. 그 우편물이 원래 엄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은 거 보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가 볼 땐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이건 검침을 안 했더라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네요. 아, 근데 여기 천장을 좀 보면은 심각합니다. 누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네요. 1층까지 밖에는 없어서 위로는 이제 옥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옥상인데 이런데 방수 같은 게 비가 새고 막 이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다들 집주인들보다는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공기는 너무 좋네요. 공기는 너무 좋은데 옥상이나 이런 데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됐어요. 돈을 들여서 공사를 좀 해야지 비도 안 새고 할 텐데 공사를 안 해서 방치가 되어 있네요. 아까 그 지하에 가서 봤을 때 곤지암이 온 것 같은? 영화 본 것 같은? 집은 문제가 없는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내가 온 거니까 아마 금액이 저렴해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제가 대신 봐드리는 거예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수 같은 게 제대로 안 돼서 누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2호는.
막 이렇게 거미줄도 있고.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잠깐 폐가 구경을 했습니다. 아, 여기 안에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보이거든요. 부적이 막 붙어있던 게 떨어져 있고 그러네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으로 보면은 새로 지은 이렇게 다가구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네요. 근데 사실 이 땅이 이제 한 15평 정도 되고 2,900만 원이니까 저렴하긴 하네요. 땅값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니까. 동두천에도 이런 다가구 나오면은 거의 10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경매 나와 있는 102호는 어쨌든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옥상이랑 다 보여드렸는데 이 물건에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주인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임차인은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근저당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다 이제 말소가 되고 세입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세를 놓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 건물이 노후 관리가 좀안 좋아서 2층 올라가는데 보시면 막다 구멍 막아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누수나 누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해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가 집이시면은 저렴한 금액에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재테크로 하신다 그러면 땅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산다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가구 주택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이거는.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비추인 물건도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이런 것도 많이 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좋은 물건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아, 좋은 게 이래서 더 좋구나. 나쁜 건 이래서 다 나쁘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바로 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장은 추천은 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물건의 장점은 뭐예요? 아, 이 물건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토지가 빌라인데 15평 가까이 되니까 땅값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제가 오늘 와본 거거든요. 맞은편 빌라만 해도 관리가 조금 더잘 되는데 이 빌라만 유독 또 관리가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실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쪽 시동이죠. 시동은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A동이나 B동은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이 시동만 유난히 관리가 안돼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빌라를 다 터를 사서 이렇게 다가구를 크게 짓는다 그러면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장점은 2,900만 원에 지금 나왔잖아요. 한번더 유찰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땅 하나 산다 생각하시고 사두시면 1가구 2주택에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냥 땅 산다 생각하고 사두시면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볼때 헐고 나중에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헐고 지을 때 땅값은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으니까 15평에 대한 땅값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빌라도 누군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은 땅값을 보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값을 또 받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로 한번 투자해 보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주위 환경은 어떤가요?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랑 빌라랑 주택들로 다 이루어진 단지라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도 생현동이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속해요. 낙찰을 받으셔도 손해 보실 일은 없다. 만약에 1가구 2주택인데 주택으로 어쨌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없으신 분들이 하셔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데로 와서 보시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파셔야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길러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